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꼭 맞을 것 같아 사고 싶어 하지 그냥 몸이 달았다가 결국 지름신의 영접을 받고 구입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이런저런 이유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공간만 차지하며 애물단지로 취급받는 물건들이 어느 집에나 꼭은 있습니다. 한마디로 앞뒤 재지 않고 돈지랄한 경우니 꼭 필요하다면서 사야 한다고 재촉했던 사람은 죄책감이 들기 마련이고 카드값을 내야 하는 사람은 열불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들이 꼽은 구입하면 반드시 후회하는 물건들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돈 쓰고 후회하고 싶지 않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ike a Hellcat. 구입하면 반드시 후회하는 물건. 첫 번째, 착즙기. 귀차니즘의 끝판왕이 바로 착즙기입니다. 아침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꽉 짜서 먹으면 우와, 그냥 건강에도 좋고 생활도 우아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채소나 과일의 즙만 빼내고 찌꺼기가 남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하고 착즙기 여기저기에 붙어있거나 껴있는 찌꺼기들을 깨끗이 떼어내기가 번거롭기도 하고 쉽지도 않습니다. 이걸 매일 아침 한다고 생각해보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고 나서는 몇 번 해보지만 주스를 만들고 나서 뒤처리가 생각보다 번거롭기 때문에 5일 이상 사용하는 분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아주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갈지 않고 짜기 때문에 더 진하고 건강하다고 선전하지만 맞지도 않은 말입니다. 채소와 과일의 섬유질과 같은 진짜 영양소는 걸러진 찌꺼기에 더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구입하면 반드시 후회하는 물건들. 두 번째, 프린터. 프린터가 없으면 집 근처 PC방이나 직장의 프린터를 사용해야 하지만 요즘은 단순 프린터가 아니라 복사기와 스캐너 기능까지 갖춘 복합기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한 대 갖고 있으면 프린트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쁜 시간에 발품 팔지 않고 좋겠다 싶어서 들여놓게 됩니다. 그런데 떡하니 사놓고 보면 아니 집에서 프린트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이상하다. 전에는 많았었는데 말이죠. 더구나 요즘에는 인터넷에서 무료로 문서 파일을 PDF로 전환해주는 서비스도 있으니 스캐너를 쓸 일도 거의 없습니다. 더구나 잉크제트 프린터를 구입했다면 처음 한두 번 출력한 것밖에 없는데 잉크가 굳어버렸거나 프린터 안에는 잉크 분사기가 막혀서 정작 급할 때는 사용할 수도 없는 경우가 허다해집니다. 아이 그리고 또 잉크가 또 얼마나 비쌉니까? 정말로 집에서 매일 무언가를 프린트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프린터 구매 신중해야 합니다. 구입하면 반드시 후회하는 물건들. 세 번째, 실내 운동기구. 사고 나서 후회하는 물건의 아주 대명사가 아닐까 싶어요. 또 부피도 크고요. 구입한 가정에서 대부분은 러닝머신과 실내 자전거의 용도가 바뀌어 빨래 건조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고 싶어 마음이 달았을 때야 TV 보면서도 운동하면 아주 일석이조겠다.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운동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겠냐. 온갖 사야 하는 구실이 떠오르지만 늘 그렇듯 작심삼일로 끝나버려 러닝머신과 실내 자전거는 거실에 큰 자리를 차지하거나 아니면 베란다에서 빨래를 말려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실내 운동기구 판매량이 급증했다는데 구입하신 분들 잘 사용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구입하면 반드시 후회하는 물건. 네 번째, 에어프라이어. 와, 튀긴 음식을 좋아하는 저에게는 에어프라이어의 출현은 가히 뭐랄까 기술의 발전을 영접하게 되는 아주 영광스러운 순간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사기 전에 어떤 글을 읽었냐면요. 감자튀김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친구 집에 갔더니 에어프라이어로 감자튀김을 구워줬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 감자튀김을 입에 넣는 순간 바삭하면서도 그 기름기 없는 깔끔한 맛에 너무 놀랐다나요? 뭐 이러면서 집에 돌아온 즉시 한 대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이런 구라의 소가 구매를 망설이던 제가 그냥 덜컥 한 대를 샀지 뭡니까? 그 감자튀김 먹고 싶어서 말입니다. 에어프라이어에 속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감자를 구워도 맛이 없고 생선을 구워도 맛이 없습니다. 광고성 구라에 완전히 속았는데
다행히 제가 산 제품은 에어프라이어 기능과 함께 일반 오븐 기능이 있어서 지금은 오븐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튀긴 음식을 좋아하셔서 튀긴 음식이 먹고 싶으시다면 그냥 기름에 튀겨 드시는 게 최고입니다. 아이, 건강은 논하지 말고요. 튀긴 음식을 먹을 때는 그건 잊으신 거 아닙니까? 튀김은 자고로 기름에 튀겨야 제맛입니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튀긴 음식은 먹지 말아야 하지만 에어프라이어 사가지고 대충 어정쩡하게 타협하려 들다가는 돈만 날리기 쉽상입니다. 구입하면 반드시 후회하는 물건 다섯 번째, 식품 건조기. 집에서 수제 간식을 만들면 몸에 나쁜 것을 넣지 않으니 건강에는 얼마나 좋을 것이며 가족들은 또 이걸 얼마나 맛있게 먹겠어요. 술안주로도 좋겠고요. 비용도 많이 절약되지 않을까 하는 그 천사 같은 마음으로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식품 건조기입니다. 아니, 뭘 얼마나 말려 먹겠다고 저런 것까지 사는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맛있는 수제 간식을 집에서 만들어 보자는 꿈을 품고 사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기구들을 사게 되는 거죠. 예전부터 과일이나 채소를 햇볕에 말려왔다면 식품 건조기의 편리성이 아주 피부로 확 느껴지겠죠. 그렇지 않고 식품 건조기를 처음 써보는 분들이라면 많은 인내심이 요구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사과, 바나나 같은 그런 과일은 보통 10시간 정도는 건조시켜야 하고 통고추는 하루 물 빼고 15시간 정도 말려야 합니다. 그냥 밤새 켜두고 자면 그냥 마음은 편할까요? 누구는 미니멀 라이프다 해서 있는 물건도 싹 정리한다는데 있는 물건 정리는 하지 못하더라도 제발 물건 살 때만이라도 광고에 유혹되지 말고 사용법은 어떤지 어떤 불편이 있는지 정말로 내가 계속 사용할 의지가 있는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사시자고요. 여러분들은 사고 나서 후회하는 어떤 물건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벌써 버리셨나요? 이거 서로 얘기하다 보면 정말 재밌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꼭 필요한 물건만을 구입하는 지혜로움이 늘 함께 하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